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에서 현지 취업을 도와주는 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어학원들, 그리고 뉴욕대학교 시스템 관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왔고요. 제가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제가 봤던 것,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제 미국은 종종 가곤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매우 달라진 현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부분은 바로 취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서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쪽하고요. 그리고 중북부랄까요? 러스트벨트 쪽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공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회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그 협력사까지 같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공장과 연관이 있는 계열사 15개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또 우리나라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 기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 현지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4개의 회사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은 총 8개의 기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들리는 게, 뭐, 미국에 아직도 뭐 취업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SAT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공에 대해서 또 합격률 낮은 곳,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전공, 이런 걸 택해요. 그러면은 대학에 간다고 한들 그 학생이 과연 그 전공으로 스트롱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 그 전공에서 인턴십이나 또는 리서치 이런 걸 전혀 못해요. 미국 기업체들은 미국 내에 있는 회사들을 원해요. 미국 내 회사에서 인턴십하거나 또 대학 연구소에서 리서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한국에 와요. 여름방학에. 그러면은 그 학생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 될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전공을 조기에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조기에 잡아야 고등학교 때그 과목을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부가 재밌으면은 더 열심히 파고든다니까요. 그런 학생들 많이 봐요.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케미스트리를 좋아해서, 레귤러 케미스트리 좋아해서 AP캠까지 하고, 또 AP캠 넘어서 유기화학 배워가지고 미국에 갔다. 라고 할 경우에, 그 학생이 미국의 일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더 우월한 지식 능력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교수님들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같이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공 과목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에 배워야 될 것은 그 두꺼운 전공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리딩 공부 첫 번째.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는 라이팅 실력.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전공 지식만 늦는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대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스트롱한 학생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별 이상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추구,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죠. 스트롱한 학생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대학교에 가서, 남들 따라하기 급급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전공 과목 뭐, 점수 C 하나 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 대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뭐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져요. 우리나라 케이팝이라던가 또는 케이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BTS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가면은 BTS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희 때와는 다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방법을 저는 조금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토플 80점도 안 나오는 학생이 SAT 학원을 다닌다거나, 토플 80점도 안 되는 학생이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하려고 막 굉장히 이곳저곳 바쁘게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토플이 100점이 안 되면은 사실 힘들어요. 뭐 캠프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토플 100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실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팅하고 리딩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스페셜한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은 SAT는요, SAT는 저와 3주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1550 나와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지, 사이언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한테 뭐 굉장히 옆에서 막 도와준다고 해서 랩 실험 시키고 뭐 이러면은 그 학생이 뭐 어느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겠어요. 그런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컨설턴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쉽게 대학교를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뭐 재벌가 애들. 자기네 아빠 회사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희가 담당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대학교 학점 관리 저희가 다 해줍니다. 물려줄 게 없는 학생들 있죠. 뭐 아빠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아빠 의사 또는 뭐 판사 변호사 뭐 물려줄 거야. 그러면 애가 스스로 자기가 땅 파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뭔가를 갖다가 넣어주는 것만 냠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으면 걔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뭐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보딩스쿨 가도 학생들이 저한테 9학년 또는 10학년 때까지만 하길 원해요. 1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한다 또는 뭐 그때 처음 만났다 그러면은 뭐 저랑 1년간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학생들 스스로 할수 있게끔 푸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스트롱해지고 그래야 이 학생이 취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취업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더라도 제 방법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애리조나 대학을 거쳐서 인텔이나 아니면 TSMC에 들어가는 게 홀랐다는 거예요. 또는 텍사스에 사는 학생이 텍사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삼성이나 아니면은 델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또는 어스트에 있는 테슬라에서 일을 하는 것이 홀랐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취업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니까 회사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은 이 지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 못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첫 번째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게 베스트다. 특히나 유학생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문과 학생들은 그게 맞는데 이과 학생은 또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과 학생은 동네마다 잘 편성되어 있는 그 산업체가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취업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미국 취업 담당자들 만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 촬영했고요. 제가 목 상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